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이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요. 폐막식 현장에 이주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피파가 최초로 공인한 대회이자 아시아 최초로 열린 서울 홈리스 월드컵이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엔 38개 나라에서 52개 팀이 참여했는데 멕시코가 홈리스 월드컵 세계 랭킹 1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남자부와 여자부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팀 코리아는 드라이브컵 부문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승패가 갈렸지만 함께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는 점에서 모든 선수들에게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실력만큼 어찌됐든 결과를 제가 예상했던 결과를 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대회에 잘 아이들이 녹아들고 또 대회를 즐기라고 했는데 그 즐기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대회가 열리며 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던 팀 코리아 선수들. 그들에게도 이번 대회는 값진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많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부분도 많았고 뭔가 다른 것도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 대회가 끝나더라도 뭐 제가 뭐 사회복지사 꿈을 꾸고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까지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홈리스 월드컵은 전 세계를 돌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다음 대회 개최지는 노르웨이 오슬로로 결정됐습니다. 대회는 모두 시민사회의 후원에 힘입어 진행되고 있는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후원이 가능합니다. 8일 동안 열린 홈리스들의 축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민과 관심은 계속돼야겠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